인터뷰에서도 그런 걸 물어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게 척도가 될 수 있어. 그 사람의 그 나는 그냥 바로 보고 추구하는 그림과 맞아 맞아.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좋아하는 걸 말하면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세 명이 있거든. 세 명인데 이 세 명을 거의 한 근 10몇 년 전부터 좋아했으니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아. 유명해. 모두 다 알 사람.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아티스트고 나는 특별하게 어떤 나만의 갖고 있는 추구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대중적인 아티스트야. 크레이브 말로. 코프라 씨. 그 아저씨는 뭐 워낙에 워낙 코프로 아티스트들도 동행의 대상이고 하니까. 워너브 베스트. 워너브 베스트. 그 사람의 그런 현실적인 리얼리티한 그런 스타일과 1위. 이 사람 1위. 세 명 중에 1위. 1위. 그 사람은 진짜 난 아직까지 그 사람을 능가하는 나한테 제발 이렇게 영감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는 그 사람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어떤 아티스트 그림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티스트한테 붙이는 아티스트도 있거든. 이 사람보다 이 사람도 낫네. 그리고 그 사람의 느낌도 잊어버렸는데 프로시는 거의 15년 전부터 좋아해서 지금도 그때 그림이 더 좋아. 계속 그 사람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릿속에서 맴돌고 하는 거죠. 그 사람 그림을 또 보고 싶고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림의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주는 매력, 그 말로 설명이 힘든 그림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스킬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 굉장히 많죠. 두 번째 펭주. 펭주는 뭐 유명하지. 그 사람은 스타워드 대회가 워낙에 뭐 천재수리 들은 아티스트. 그 사람의 그런 그림 스타일로 나도 좀 많이 발전했었지. 그 사람 그림을 많이 따라 그리는 거야. 아마 옛날 내 그림이구나. 아마 펭주 스타일처럼 막 스쳐 그리는 그림이 많았는데 내가 지금 허프하지만 굉장히 좀 스피드 페인팅 안에서 그 다양한 그런 컨셉들을 이렇게 소화내는 것도 손으로 그리는데 펜을 자 없이 일자선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저도 놀랐었지. 그래서 학교 어느 생각을 하냐면 그 FGD 스쿨을 진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나도 한번 가서 1년 과정을 들어보고 싶다. 싱가포르에 있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나도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니엘 도시라고 이제 길드워 아트 디렉터를 했다고. 난 처음 들어봐. 길드워 그 약간 대표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 이미지 보면 알 거야. 이미지는 많이 봤어. 이미지는 보면 알아 이 사람. 이 사람 워낙에 뭐 그 양 머리가 생긴 절벽 그린 거 알겠어. 그게 난 기억에 남고 약간 그 사람도 디지털 작업은 있지만 약간 뭔가 회화 같은 그런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펭주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서의 그런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했더라고. 그 사람 그림은 보면 알지. 아, 이 사람 그림이다.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 그 사람 매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요새 워낙에 하루가 걸다고 쏟아져 나오는 게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게지. 그 안에서 그 사람만의 샤프성을 갖고 있는 게 대단한 거지. 길도 왔어. 그리고 지금은 아마 내가 지금 아마존 게임즈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사람 아들도 그 아레나에서 길도 아트 게임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그 사람 나이가 맞나 보네.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 사람이 아레나에서 아들이랑 같이 다닐 때는 와. 같이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고 우리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 아들이랑 어떻게 게임을 해야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나도 나이 먹고 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같은 회사에서 아니면 같이 회사를 차리든지. 얼마나 좋아. 이대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나는 근데 우리 딸이 원화가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 아니면 다른 분야 있잖아. 스리나 아니면 애니메이터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우리 딸은 연예인이 있다거나. 보통 나도 그림 그리는 친구랑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제일 힘들 때 뭘 그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싶대. 근데 뭘 그릴지 모른다. 나도 그럴 때 굉장히 나도 그리고 싶어. 그려야겠어. 포토콜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그릴지 도저히 모르는 거야. 그럴 땐 나는 저기 같이 서핑, 웹서핑 그냥 상관없어. 그림 사이트 아니더라도 계속 내가 관심 가는 거 그냥 뭐 내 관심 있는 단어를 네이버에 쓰든지 아니면 구글에 쓰든지 그냥 웹서핑 하는 거야. 이미지 찾고 그게 뭐 내가 뭘 그려야겠다는 방법까지는 그냥 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이미지가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에서 영감을 받는 문제도 있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많이 해요. 맞아. 관련된
나오잖아.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핀터레스트가 대세지 요새는. 핀터레스트 많이. 그래서 대충 생각하네. 어떤 걸 그리셨다 하면 그 관련된 걸 한번 찾아.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영화는 쫙 나오면 보통 나는 이미지들 몇 개를 찾아놓거든. 개인적으로 할 때 이미지를 찾아놔서 여기서 이따고 따라서 사실 취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간 나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사이파이에 대한 동기가 있었어. 내가 그냥 사이파이 그리고 싶어서 굉장히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동기는 처음에 옛날에 너도 했지만 어플리버 갤럭시 사가라는 약간 사이파이 느낌의 카드 게임 매주를 했었단 말이야. 그때 조금 했는데 재밌는 거지. 그게 약간 그리고 스타워즈 컨셉 아트 곡에서 내가 정말 많이 받았죠. 사이파이를 그리고 싶다는 거. 가장 큰 포트폴리오에서 사이파이로 그렸던 계기는 한 4년 전에 사이파이 곡을 만들어보자는 제의를 호주에 있는 어떤 PD한테서 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물을 사이파이 작업물을 새롭게 다 그려서 어떤 하나의 큰 스토리라인 안에서 스토리 듣고 음악까지도 생각을 해서 아예 전체 세계관을 잡아보자. 그리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보자. 책에 들어가서 그린 사이파이 관련된 내 머릿속에 이제 세계관을 다 그림으로 넣고 배경 신 컨셉, 뭐 어떤 사이파이 비글 로봇 컨셉을 나눠서 하나씩 다 그 카테고리별로 그렸단 말이지. 굉장히 많이 그 책 한 권 분량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잠수를 타버린 거야. 잠수를 탔어. 결국 못 냈어. 못 내니까 나도 이제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그걸 털었단 말이야. 웹에다 공개를 해버렸었는데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사이파이 관련된 컨셉들을 대략으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반응이 좋았어. 상당히 나도 놀랄 정도로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게 굉장히 많고, 결국 최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사이파이 관련된 책을 내고자 해서 그렸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조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걸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형이 그림이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거친 느낌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라이팅이 되게 강렬하고 드라마틱하고 되게 뭐랄까 되게 극적인 인상을 주는 그림들이 많아. 퍼스펙트가 딱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치. 되게 맞아. 빛을 이용해가지고 쫙 더 이렇게 플러스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림 그릴 때 내가 습관이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를 컬러를 기분 넣고 영화 보고 빛 넣고 그런 관계 있잖아. 근데 나는 할 때 있지만 사실 그에 맞지가 않아. 그냥 그래서 내가 보면 그냥 퍼스펙티브 틀어진 그림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말도 안 되는데 빛과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돼. 뭐라고 설명하게 되지? 그게 내가 사실 추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영화 쪽 그림을 또 외주로도 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최종적인 꿈은 영화 쪽 컨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생각도 많이 모았던 거. 영화 쪽 컨셉 아트, 스타워즈나 팩트와 또 영화 쪽에서 나왔던 컨셉 아트들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했었어.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 아트웍이 아니고 약간 좀 더 러프해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극적인 장면. 혹시 그러니까 뭔가 되게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의 게임이 되게 많아. 모든 그림들이 클라이막스 같아. 맞아. 그래서 더 러프할 수 있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근데 인상은 확실히 남아. 좀 잡아당기는 그림이. 그런 거를 좀 추구해서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느낌. 신 컨셉을 그리는 게 재밌어. 사실 재밌어 그런 거지. 재밌고 뭔가 또 이야기를 녹여내고 싶어서 오랫동안 조금 여운을 받게. 요새는 너무 회전 일이 빠르잖아. 그림 잘 그리고 있어도 다음날 잊혀지고 그게 좀 싫어서 사실 출판을 해야겠다 것도 있고, 뭔가 프린트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떠보게 되고 싶은데 인터넷에 떠보는 이미지는 그게 금방금방 붙여진단 말이야. 진짜 막 명작들이 아니면 진짜 그렇잖아. 이제 아트 스테이션에 하루만 올다 오고 싹싹 바뀌어 있는 거지. 그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거지. 겁나네.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나한테 나한테 대충 짧으면 한 시간 내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는 게 며칠 걸리는 적도 있었고,
긴 시간을 작업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긴 시간 작업해서 폐기하는 경우 없고 중간에 알아. 대충 알아. 대충 알아. 대충 알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냥 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새로 그랬는데. 그렇다고 새로 해? 아니면은 새로 하지 않아. 완전 다른 걸 다시 그냥 새롭게. 아 그러니까 한번 그린 거는 사실 또 그리니까 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원래 그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그림을 시작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다른 걸 그리면은 왠지 나 이전에 그림은 내가 못해서 포기한 것가 돼버리니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든 완성하려고 했지만 요새는 그냥 이름 없어. 그냥 중간 아니었으면 좋고 그냥 새롭게 그리든지 아니면 사실 뭐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개인적이 아니면 취약점 굉장히 많지. 기본도 완벽하지 않고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기본도 완벽하지 않고 캐릭터 약간 확실히 배경을 해도 배경에 정확한 퍼스펙티브 뭔가 수심 그런 거 약하게 해주고 컬러 조합하는 것도 좀 약하고 수정도 좀 한다고 해서 약하긴 한데 그걸 이제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내가 지금 됐다라고 한 제공하는 그런 가공 같은 게 힘들어도 그런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후배는 그렇게 미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포토샵 만 있어야 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좀 슬프지 않냐? 근데 우리는 아직 포토샵에 브러쉬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되게 슬픈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난 그 김정기 씨 되게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야 스카더로 세계를 지켜도 그건 나도 아직 찾고 있어 아 찾고 있어 최초에 이걸 그리고 싶다 난 저는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보고 싶어 그럴 때는 항상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그리거든 명화가 되지 내가 죽고 나서 뭐 그런 기억하면 계속 회자되는 그림들 그 하나 남기고 싶고 싶은 생각이 막연한 로마 그거 쓰기 좋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었고 해보고 싶다면 일단 저지가 많아 그냥 가고 싶은 회사 있으면 그 회사 사이트를 먼저 가 해외 나가고 싶어요 라이더 게임도 가고 싶어요 블리자드 가고 싶어요 너 거기 홈페이지 가면 안 가고 사람 많아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그 회사에 대한 막연한 궁금밖에 없는데 그 회사를 진짜 가고 싶으면 그 기업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당연하지 않을까 미루는 거야 나중에 영어도 되고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다 그때 하겠냐 그때 하면 되는다는 거지 미리미리 그거를 장난을 보고 한 번에 지원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아일랜드에 너무 가고 싶어갖고 오프라인 계속해도 안 돼 뭐 아무 메일도 안 와 그래갖고 어떤 걸 생각했냐면 내가 책을 만들었어 내 포트폴리오 책을 개인적으로 출력해주는 데 없냐 책 출력해주는 그 프랜차이즈 있잖아 거기 가서 그때 세 권 만들 때 한 25만원 개인적으로 한 100페이지짜리 책을 내려니까 세 분에 25만원이 났어 그 돈을 내고 새 걸 만들었어 그래 그거를 내가 ILM 있는 LA에 있는 헤드한테 하나만 그리고 업체인이라고 그 아트 디파트먼트에서 되게 오래된 그 사람 조지 루카스 그 사람한테 내가 보냈단 말이야 보냈어 루카스 벨리라고 그 있어 미국에 그 사람만의 별장 같은데 그 사람한테 갔는데 만지도 몰라 근데 딱 보냈어 세 군데 보냈어 투자를 한 거네 했지. 난 그 정도로 내 걸 어필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냈단 말이야 세 번을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 LA에서 연락 오고 영국 런던에서 런던 지사에서 연락 오고 기회가 생겼단 말이야 두 번이야 슬프게도 이제 영화 때문에 좌절되긴 했지만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연락이 아예 없던 상태에서 그렇게라도 뭔가 뭐 그걸 만들어서 어필을 하니까 연락은 더라고. 나는 실패해도 후회는 안 하는 게 어차피 그 부분가 갖고 또 볼 거 아니야 나중에 또 누군가 보고 거기 잘 괜찮다 또 연락할 수 있는 거 그렇지 나중에라도 뭐 어떻게 연결 되지 어떻게 나이라도 많죠 그래서 뭐였지 싶은데 내 실감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한 달에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들거든 대장비랑 무제한 도메인 비용 회사에 한 1년에 2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하면 같은 아티스트들도 놀라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돈을 투자하냐 아까 나는 사실 그 투자라는 것도 1년에 20만 원이 뭐가 큰 돈이야 사실 나의 포트폴리오를 남한테 보여주는 비용인데 난 그 정도 높게도 가면 된다는 생각도 했고 최대한 자기를 열심히 어필을 해야 할 생각을 했고 자꾸 잘 약간 그림만 그리는 건 사실 자기 만족인 거고 어쨌든 뭐 나가고 싶거나 뭐 더 잘 되고 싶은 말 있으면 진짜 자기의 급이 뭐 아무리 신년급이다 해도 깔고 가는 거지 처음 국게임 갔을 때 완전 신인처럼 이랬다 진짜 나 재미있을 때랑 느낌이 똑같았어 말도 안 되지 그냥 그리던 것만 그리고 엄청나 그리고 신인 된 것 같더라고 딱 재미있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없나서 자기 건 거야 헤드폰으로 가지 않으면 만약 해외 나가게 되면 처음 시작 자배 길이 열리고 그 회사 일하게 된 기회가 생겨도 아마 지금에 나온 낙관형 15년 됐다 이 정도 라는 그 자부심은 아마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자존감은 있어야 돼 자존감은 있어야 돼 자존심은 조금 더 버리고 자존심 버려
가고 싶은 회사는 한 번도 알지만 아이엘 영국 런던에 있고 싱가포르 2년 만에 왔나? 2년 만에 왔고 이게 사실 뭐 이들과 많은 지원 학생들도 보겠지만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거거든. 게임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 얘기만 들어. 근데 알겠지만 너무 좋지 않다고. 이게 재밌는 거 잠깐이야. 회사생활 재밌는 거 1, 2년 잠깐이고 난 지금 10년, 13년 이랬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하고 진짜 머리 터지고 막 괴로운 시간이 더 많았던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회사에서 뿐만 아니고 집에 와서도 개인 작업으로 뭔가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회사에 좀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내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스트레스는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훨씬 많겠지. 나는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재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재능은 관심과 꾸준한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관심과 꾸준하게 하면 나중에 부러지를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꾸준한 게 최고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뭐 10년, 20년 해서 안 되겠어. 10년, 20년을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 꾸준함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진짜 하고 싶다면 절대 놓치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그걸 붙잡고 가면 결국에는 그 위치에 가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좋네 씨. 고생했어. 잘한 것 같아? 어. 나 이거 이제 어? 겁나. 뭐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길어봤자 20분? 그럴 거야 아마. 지루해도 좀 그러니까 지루하면 안 돼. 지루하면 안 되기 때문에